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일단 우리 건택사단 네, 부천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택사단과의 저는 인연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깊은 편인데, 제가 이렇게 건택사단이 커지기 전에 아주 작은 연습실에서 강건택 선생님과 이렇게 연기 연습을 하고 연극이란 거를 접하게 되면서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제일 처음 시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천점에서 이제 선생님들로 통해 또 연기를 배우고 연극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연기에 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정말 단단히 먹고 건택사단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선생님들을 많이 믿고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연기를 가르쳐 주는 데는 노하우가 많이 계시는 선생님들이니까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학교든 아니면 학교를 떠나서 어느 한 배우가 되기까지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니 잘 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건택사단을 지켜봐 온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좋은 배우들로 하나둘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 또한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건택사단 좋은 환경입니다. 예. 제가 처음 배웠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환경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건택사단에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또 저랑도 또 같이 연기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택사단 다시 한번 부천점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